자, 그래서 민성이 C의 14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거 그 물건의 뭐 특징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그것이 어떻다, 어떻지 않다 배웠죠. 자, 그래서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네요. Is it long? 뭐라고요? Is it young? I long? Is It it long? long? 그렇죠. Is it long? 하면 무슨 뜻이다? 그것은 기니? 그것은 기니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It is long.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길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이 그것은 길다니까 누가 그것은 다 길다 누가 길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 비동사 사용됐죠. 그러면 long의 뜻은 길은 긴 하면 되죠. 길은 길은 기차입니까? 긴 기차입니까? 긴 기차죠. 긴 long의 뜻은 긴이란 뜻이고 뜻이 이런 뜻이면 시도 정해지겠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기차? 긴 기차. 있습니까? long의 뜻은 긴이라는 어떤 시니까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어떻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 방법은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쓴다. 그래서 어떤 긴, long, 길다. 길다도 long이에요? 비롱 그렇죠. be long long. 근데 그것은 길다란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것이란 뜻에 it을 썼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이수 그래서 그것은 길다라는 표현은 It is long. it is long이죠. 그것은 길지 않다 하고 싶으면 It is not long. 그렇죠. it is not long. 어. 자, it is not long은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t is를 줄였으면, Is it? 아, is it 됩니까? it is를 줄였으면, 네? it is를 줄였으면, it죠, it. 그래서 그것은 길지 않다라는 표현에 짧게,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은 It's not long. It's not long 하는 It's 방법도 not 있고 이거 줄였으면 뭐가 돼요? It It is를 isn't. 줄였으면 뭐가 돼요? Isn't. Isn't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길지 않다라는 표현은 It is not long. It is not long인데 줄여 쓰는 방법 첫 번째 It's not long. 또 있고, 또두 번째. It isn't long. It isn't long. It's not long. It isn't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기니라고 묻는 표현은 Is it long? It is를.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세요. I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하니까 물음표 붙여주고 싶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긴지 물었으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Yes, it is.
not short. Short 한번 써볼까요? S-H-O-R-T. Okay. Short의 뜻은? 짧은. 짧은이니까 무슨 C예요? 어떤 C? 그럼 not short의 뜻은? 짧지 않은. 짧지 않은. 무슨 C 덩어리예요? 어떤 C 덩어리? 오케이. 그래서 어떤 다리? 짧은, 짧지 않은 다리. 오케이. 그래서 어떤 C 앞에 마찬가지 똑같이 비동사 쓰면 짧지 않은 어떤? 어떤? 비. 어떤? 짧지 않은 어떻다? 짧다. 아니, 짧지 않다. 짧지 않은을 짧지 않다.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비동사도. 오케이. 그래서 짧지 않은이 영어로 뭐였어요? Not long. 아니, not short. Not short. 그러면 짧지 않은을 짧지 않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짧지 않다. Be not short. Be not short인데 여기에 그것은 짧지 않다 하려니까. 왔고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 그래서 그것은 짧지 않다. It is not short. 오케이. 이렇게 줄여서 읽으면 it. 그래서 그것은 짧지 않다. 어떻게 줄여서 표현해도 된다. It's not short. It's not short.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줄였으면 it isn't short. 오케이. 그것은 짧지 않다. It isn't short.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rt의 반대말은? 길다. long. 길답니까? long이? long의 뜻이 뭐예요? 긴. 뭐라고요? 긴. 오케이. 그래서 긴, long. long. 짧은, short. 둘이 어떤 관계? 반대적. 반대말 관계죠. 오케이. Yes, it is. It's not short. Yes, it is. It's not short. Okay, 계속해서 그것은 새 것이니? Is it new? Is it new? New? 하고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물음표. 물음표죠. Okay, 마침표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It is new. It is new. It is new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새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새 것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new의 뜻은? 새 것. 새로운.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책? 새로운 책.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을?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어떤 시고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됐다? 어떻다. 하고 싶으면 새로운? New. 새롭다. Be new. Be new. 그것은 새롭다. It is new. It is new. 그것들은 새롭다. It is. 아, 그것들이 영어로 it이에요? They is new. They 뭐? Is new. Is new.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They is new. 내가 틀렸을까요? 데이. 그것들은 새롭다. They are new. They is가 어디 있습니까? 비 동사의 종류. M is are. M. Is. Are. 얘들을 보고 뭐라 부른다? 비 동사. 왜 비 동사라고 부른다? 저게 원래 모습이 비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M is R. M의 원래 모습이 B였다. Is의 원래 모습이 B였다. R의 원래 모습이 B였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B는 M으로 바뀔 때도 있고 Is로 바뀔 때도 있고 R랑 바뀔 때도 있는데 M으로 바뀌는 경우는 뭐랑 같이 사용할 때입니까? 나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될 때 I am. Day인데 무슨 Day is입니까? They are new. 그러면 그것들은 새 것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They... 아... 반대가 되나? Are they new?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y new? Are they new? 그것들 새 겁니까? Are they new? Are they new? 그것들은 새 것이 아니다. They... are... not...
Yeah. 그래서 they are 줄였으면 they are 줄였으면 they are they are they are not 줄였으면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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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 are not을 줄였으면 aren't 아, 됐습니까? 자 여기는 한 개가 세 것인지 묻고 있으니까 Is it new? Is it new?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뭘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것은 낡았어 No It isn't. It is new. I ordered. It is. It is. 줄여서 썼을 것 같은데. It. Okay. It isn't 뒤에 뭐가 생겼을까? New. It isn't new. It's old. Old의 뜻은 오래된. 오래된. 낡은. 사람한테 할 때는 늘 오케이 근데 오래된이든 낡은이든 늙은이든 전부 시는 똑같네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책? 낡은 책 됐습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했고 it이랑 같이 쓰는 건 is입니다 okay, No it isn't It's old No it isn't It's old Is it new? No it isn't new It's old 새고야? 아니야 새고 아니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얇니? Is it thin? Is it thin? Thin 한번 써볼까요? T-H-I-N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물음표고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꿔주세요 It is thin It is thin Thin의 뜻은? 얇은 얇은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얇은을 어떤을 얇다 어떻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바로 비동사를 쓰면 된다. 근데 묻지 않는 말 그것은 얇다라는 표현은 It is thin인데 묻고 싶으니까 Is it thin?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것이 다 얇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사용됐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은 얇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Is it thin? Is it thin? No, it isn't. 아이고야? Is it thin? 자, 그랬더니 얇지 않고 두껍대요. No, it isn't. No, it isn't. It is. It is. 줄여서 발음해 주세요. 줄여서 나오니까.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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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이죠, 딕. 딕 한번 써볼까요? T-H-I-C-K 오케이, 그래서 발음이 뭐라고요? 딕 딕의 뜻은? 두꺼운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은? 딘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it 생겼던 말 넣어서 it부터 읽어주세요 it is 딘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달라고요. It isn't thin. It isn't thin. 아니요, 그것은 낡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껍습니다. No, it isn't thin. It's thick. 오케이. 했고요. 잘했고요. 이 시험도 살쳐주세요. 오랫동안 금방 끝났어. 오케이. 네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